섬김의 비밀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또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성경을 찾아봅니다. 성경 마태복음 20장 마태복음 20장 17절서 28절에 있는 말씀 봉두께 올립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열두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우매 저희가 죽이기로 결단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능욕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때의 세베대의 아들이 어미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엇을 원하느냐 가로되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가라사대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이 두 형제에게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가라사대 이 이방인이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리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본문 말씀해 보면은 마태는 예수님의 그 순환당하실 때에 세 번째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첫째가 첫째는 가이사랴 빌립보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신 후에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기록한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에 계실 때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기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라고 마태복음 17장 22절에서 2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께서 무리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결심하시고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18절 19절 말씀입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서기관들에게 넘기우매 저희가 죽이기로 결단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능욕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심각한 말씀을 하고 계셨는데 야고보와 요한 어머니가 예수께 두 아들을 부탁한다는 그런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요즘 말하면은 한마디로 치맛바람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자기 두 아들을 그냥 둘 수가 없어. 예수님의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이렇게 좌우에서 있게 해달라고 간청을 하는 거야. 야고보와 요한의 그 어머니를 충동질해서 앞세운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무엇하고 대답하셨습니까? 2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럴 때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할 수 있나이다. 그때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세상 나라에는 집권자가 임의로 주관하고 마음대로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누가 높은 자리에 올랐다고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하늘나라의 법칙이고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26절 27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중에 종이 되어야 하리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솔직하게 내가 나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자기가 스스로 자기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진짜 주님의 종이었는지 아니면 이 세상의 종이었는지 또 이 세상 물질의 종이었는지. 근데 다른 사람은 몰라. 자기 본인은 알고 있어요.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누구의 종인지를. 그러나 오늘 말씀 중에 분명한 것은 주의 종이 되어야 된다. 예수의 종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섬기는 자. 이 섬기는 자는 종이 할 수 있는 일이 바로 섬기는 거예요. 찬송가 278장 보게 되면은 그 후반부에 보면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요.
1절은 그렇게 돼.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성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2절이고 또 3절에 보니까 한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조차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네. 예수님 당시 로마 황제나 관리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남용하고 횡포를 부리는 일이 너무나도 지나쳤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나라의 21세기에도 지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횡포를 했는지 몰라요. 그 어제 뉴스를 잠깐 보니까 뭐요, 그 판사 하나가 그 무어당했다고 써요. 그게 판사 하나가 그 박근혜가 뭐 당했죠? 예? 네. 하여간 그 이 판사가 재직 중에 이제 그 이 국회의원들이 가결되면 거기서 내려와야 돼. 그 하다 말고 내려와야 돼. 박근혜도 그래가 지금 감옥에 있는 거 아니요? 근데 이 판사가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분이 처음 있는 거랍니다. 그것이 권력자들의 횡포요, 그게. 권력을 쥐고 있는 자들의 횡포. 요즘에 그, 권력을 쥐고 있는 게 누굽니까? 문재인 대통령과 그, 당들. 그들이 횡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때 로마 시대에 또 말도 못하는 그 횡포가 심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중에서 섬김을 받는 사람이 훌륭한 것이라고, 훌륭한 것이 아니고 섬기는 사람이 으뜸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섬김을 받으려 하지 말고 권력을 남용하지 말고 오히려 섬기는 자가 되어서 그 권력을 통해서 봉사하라는 뜻으로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는지 스스로 자기 마음을 두드려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종의 도라고도 합니다. 종. 종은 뭡니까? 주인이 시키면 그대로 하는 게 종이에요. 모습. 여러분, 목사를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미니스터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미니스터, 목사, 그 뜻이 뭡니까? 섬기는 사람이에요. 섬기는 사람. 목사도 목사다운 목사는 섬김을 받는 목사가 아니라 섬기는 목사라,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은 이 섬김에 대한 말씀으로 더욱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첫째가 섬김은 은사 중 가장 최고의 은사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쓴 서신 가운데 로마서 12장을 보면은 은사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예언의 은사, 다음에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라고 7절에 말합니다.
하면서 섬김을 말하고 있는데 섬김도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 섬김의 은사가 최고의 은사냐? 그것은 다른 사람을 향하여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이 섬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것, 입으로만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가슴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섬김이라는 겁니다. 섬김을 통해서 그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미국의 인류대학이 나온 하버드대학의 그 정식 정교수가 있었는데 그 교수는 헨리 나우엔이라는 박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천국에 다 계신 분이죠. 그분이 어느 날 갑자기 대학 교수직을 사임하고 정신지체장애인시설이 그 정신장애시설이 있는 작은 학교의 직원이 되어 거기로 가셨어요. 대학 교수를 내려놓고 정신이 온전한 사람이라면 그렇게 하실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근데 거기에 이제 바뀌어서 갔는데 거기도 이제 그 선생으로 갔는데 이 그 사례비가 거기에 10분의 1도 안 된답니다. 10분의 1도 안 되는 그런 아주 잘 나가고 있는 하버드대 교수를 그냥 내려놓고 장애제 시설의 그 학교로 자천해서 간 거예요.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학문은 아무런 필요가 없는 육체 노동의 길이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 보십시오. 그분은 세계적인 신학자요, 성공의 신분이기도 하고 신부이기도 하고 대학 중에서도 세계 제1의 대학의 정교수였어요. 그럼에도 많은 보수 명예 다 누릴 수 있는 자리를 그것을 다 내려놓고 뒤로 하고 스스로 그 장애인 시설에 가서 그들에게 밥을 먹여주고 양치질도 해주고 세수도 시켜주고 발도 씻겨주고 이런 종의 모습으로 그곳에 갔던 것입니다. 박사는 말하기를 자신은 늘 올라가는 길에 대접만 받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대접만 받고 여전까지 올라가면 계속 올라갔지 한 번도 내려와 보질 않았다라는 거예요. 인생길이 그렇게 아주 잘 나가는 사람이요. 공부도 초등학교 때부터 공부가 얼마나 잘했는지 모르는데 그래서 신동이라고 그랬답니다. 그래서 그 신동이 대학의 교수가 되어서 책도 20권의 책을 썼는데 그 20권의 책이 전부 베스트셀러가 됐답니다. 그렇게 잘 나가는 사람. 세계 어디서나 자기 얼굴을 한번 보기 원하는 사람으로 쫙 깔려있는 그런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그동안 대접만 받고 정상을 향해 일만 추구해오고 잘 나가는 그러한 교수였었는데 그가 어느 날 전철을 타고 가다가 자기 옆에 앉아있던 지체장애자인 사람을 만났고 그 사람이
신체적인 장애에도 불구하고 밝은 얼굴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이런 고통받는 사람들의 삶에 동참하는 일이 곧 예수를 알 수 있는 길이라는 걸 깨닫게 되고 내리막길에 바로 내려갔다라는 거예요. 올라가다가 내리막길로 바로 내려갔다. 그 장애자를 보고 몸소 장애가 이게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야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실천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그 높고 잘 나가던 거 다 버리고 내려놓고 장애자 시설로 간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렇게 나보다 더 부족하고 어렵고 대접받지 못하는 사람들, 곧 세상 어디에서도 대접받지 못하고 소외된 사람들,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 바로 섬김의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느 목사님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나서 점심이 막 시작되면서 꼭 찾아오는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옷도 잘 입고 동량을 할 필요가 없어 보이는 신사거린이었다고 합니다. 신사거진, 옷 잘 입은 신사거진. 그래서 이 거지는 매주 교회에 온답니다. 와가지고 목사님이 얼마나 대접을 잘하는지 지극정성으로 대접을 한답니다. 그리고 나서 갈 적에는 꼭 1,000원을 받아간답니다. 1,000원 안 주면 안 간대, 달라고. 그래서 이 목사님이 밥도 잘 먹이고 돈까지 1,000원 주어서 이렇게 보냅니다. 그런데 그 친구 목사가 옆에서 보니까 자기가 화가 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아이 꼭 저렇게 해야 되나? 아 밥만 먹으면 됐지. 꼭 돈까지 주어서 꼭 보내고 말이야. 왜 저렇게 해야 되나?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능 이 말로는 안 했지만 눈으로 능청을 준 거예요. 이렇게 사람이니까 감정이 있고 다 생각이 있으니까 알지, 자기한테 능청을 주는 거.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다음 주에 그렇게 능청 줬으니까 안 나오겠지. 그리고 갔더니 또 나왔더랍니다. 그런데 이 담임 목사님이 한 술 더 떠서 그 교인들한테 그러더랍니다. 아유, 권사님, 집사님, 우리 천사님이 오셨어요. 잘 받으세요. 잘 섬기세요. 그딴 때보다 더 지극정성으로 섬기더라는 거예요. 천사님이 오셨다고. 그래서 우리는 그 모습을 보고 바로 저게 사랑이로구나, 바로 저게 섬기는 모습이로구나. 섬기는 모습은 그냥 입으로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실천하는 것이 바로 섬김의 사랑의 은사구나. 이 종은 주인이 시키면 하게 돼 있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종의 도를 직접 몸소 행해 보이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그랬잖아요. 종의 모습을 직접 보여주셨는데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보기에 또 이 실천하기에 꺼림칙하고 더럽고 이러니까 하기 싫은 거예요. 이렇게 명령에 불복종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사랑의 실천은 할 수가 없고 섬김의 실천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죽하면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고 이렇게 실천해 보이셨습니까? 섬김의 은사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섬기는 사람 축복을 받습니다.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섬기면서 하는 생활이 몸에 배이면 어디에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축복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또 그 사람은 언제나 마음이 평안합니다. 왜 우리 마음에서 불안과 실망이 떠나지 않습니까? 항상 마음에 높은 데 두고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낮은 자리, 말 속에 내가 있다고 보십시오. 대접받기보다는 대접하려고 애써 보십시오. 그게 그 살면 하늘에 계신 높으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평안의 마음이 가득 차게 되고 우리 하나님께서 대신 나를 높여주신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섬기는 자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첫째는 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상할 수 있죠. 그냥 높은 데만 축가고 올라가야 큰 사람인데 섬기는 자가 낮은 데로 자꾸 갈수록 큰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야고보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빌립보서 2장 8절 11절에 말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두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증언합니다. 스스로 자기를 낮추고 겸손히 남을 섬기는 생활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대신 높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잘 아는 권사님 한 분이 사회적으로 명성이 상당히 높으신 분이었어요. 우리나라 여러 명사 중에 한 분이셨는데 그런 분이 매주일 교회 주방에서 모든 사람들이 먹고 내놓은 식기들을 설거지하는 일을 25년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그렇게 봉사를 했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가면 모든 교인들이 어린아이로부터 장로님에 이르기까지 그 권사님 앞에서는 정중히 머리 숙여 인사를 한답니다. 여자분들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부분 밥 짓는 것은 하겠는데 먹고 나서 그릇 설거지하는 걸 하기 싫다고 그런대요. 근데 요즘 내가 해보니까 설거지하기 싫더라고요. 근데 또 하니까 또 재미있어요. 그렇게 재미있게 해야 무슨 일이든지 하지. 하기 싫어하면은 그거 죽기보다 싫은 거예요. 그런데 이 권사님은 그렇게 25년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계속 설거지를 하고
이제 뭐 한 3 이제 한 40년 됐겠네. 그러면서 건강해야 그 일도 하지 않느냐. 건강해야, 건강이 허락돼야 섬김의 일도 할 수가 있는 건데, 그런데 주위에서 섬김의 일을 실천한 사람들의 말이 하나같이 섬김의 일을 하면 건강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건강하면 하는 게 아니라 섬김의 일을 실천하면 건강해진다, 이 얘기입니다. 현대인에게 있어서 가장 많은 질병이 우울증입니다. 우울증. 우울증을 얘기하다 보면은, 아, 이 사람이 가끔 이렇게 쭉 얘기하다 한마디씩 삐딱한 말을 한마디씩 할 때 가만히 보면은 그게 우울증이야. 그게. 그 우울증인 거 알면은 바로 치료가 되죠. 그리고 이제 통, 잠을 못 자고 생각이 많고 그냥 또 이렇게 그냥 그, 괜히 그냥 허공만 바라보고, 이게 우울증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환자가 우울증 환자인 것을 알아채고는 여러 가지 진찰을 하고 약을 지어주면서 나와 한 가지 약속을, 그 약속을 지키면 당신의 병을 고칠 수 있다라고 이 한의사가 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꼭 지키겠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환자가 예, 꼭 지키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약은 하루에 한 봉지씩만 드시오. 그리고는 이 약을 드시기 전에 누구라도 좋으니 찾아가서 그 사람을 기쁘게 만들어 놓고 약을 꼭 드십시오. 누구라도 좋으니 찾아가서 그 사람을 기분 좋게 이렇게 기쁘게 만들어 놓고 그 약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을 먹고 나서 이제 15일치를 지어줬는데 15일도 안 돼서 이 병이 났어요. 왜 났습니까? 근데 그 약을 지어준 약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영양제예요. 아무런 그 병하고는 상관없는 영양제. 그 병이 그 영양제를 먹고 났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누구든지 찾아가서 기쁘게 해주라고 그랬는데 거기서 병이 난 거예요. 그래서 섬김의 사랑, 남을 섬길 줄 아는 그런 실천의 힘은 다른 사람의 우울증도 병도 고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섬김의 일을 실천하면 하나님께서 대신 나를 높여주신다는 사실도 꼭 기억하시고 영육간에 아울러 건강의 축복을 받게 될 것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처지가 어떻습니까? 내 처지가 어떠냐 말입니다. 교회 형편은 어떻습니까?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우리보다 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한번 옆을 보시고 뒤도 보시고 돌이켜보고 그들을 향해서 섬김의 실천을, 섬김의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